전보주 법사네요. 설 법사랑. 이분 설법, 정지설법이네요. 어른보주 법사입니다. 자, 어른보주 법사로 변신하려면은 32%, 35%인데 보통 어른보주 스킬을 어른보주로 바꿔야 돼요. 돌개바람이 아니라. 키를 바꿔볼까요? 되어있고 마인 대신 마력 돌개바람 대신 얼음 보주로 기존 보주에 얼음 보주 요걸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스킬도 크리기 탐지 허리 강산이 아니라 눈보라 이제 유행하는 얼음보드로 바꿔야 돼요. 줄 수가 없다네요. 세팅을 다시 하느라 좀 시간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얼음보드 법사 설법 이 사람은 깨비 법사 스타일 설법이네요. 겠지만 거의 대부분 설법사들 정기랑 얼음보드 그리고 폭설이라든지 이런 눈보라로 거의 세팅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거의 설법사의 기본적인 세팅이 다 똑같아요. 지금 비전력만 회복만 빠르면은 무한대로 나가는데 이거보다 더 빠르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무기를 바꿔볼게요. 기본적으로 얼음보주 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속도가 차이가 확연히 나죠? 아까 그냥 무기로 쓰는 것보다. 4번과 같이 눕지 않고 혼자서 지금 잡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 네, 거의 마력진폭, 추월 죽군데, 아, 이런 식으로 쓰네요. 약간씩 차이가 있죠. 다 틀려요, 세팅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무즈 감전 얼음 갑옷. 네, 얼음 갑옷으로 저도 한번 번개 대신 얼음 갑옷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신규 기술. 얼음 갑옷으로 바꿔봐야 되겠네요. 폭풍이 계속 시전해주면 좋습니다. 스킬 얼음폭풍 시전이고요. 계속 눌러주면 계속 회전하는 얼음폭풍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비전력 회복 얼음보주. 이번 세팅 볼까요? 저번에 정지를 쓰면서 얼음 보드를 같이 쓰네요. 지금은 파이어 쓰시고, 무기는 무기 쓰시고, 머리가 새로 나온 모자네요. 아, 주우신 것 같은데요. 오픈 배틀에서. 아이고, 멈췄다. 지금 1, 2, 3번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얼음 보즈랑.
포인트가 증가하고. 107. 도성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벌써 목다 잡았나 본데요. 목이 없네요. 아, 있구나. 역시나 생명 흡수력이 없어서 그런지 싶네요. 소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누군가 보호막을 쳤나 본데 3개까지 시전이 되나 본데요. 불폭탄도 멋있네. 야, 불 멋있다. 메티어 메티어 메테오선인가?